안녕하세요. 그린망고 홀리데이입니다. 요즘 20대에서 40대까지 백신 예약을 마치셔서 푸켓 샌드박스 무격리 여행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는데요. 제일 많이 하시는 문의가 푸켓 가려면 어떻게 해요? 푸켓을 가시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백신 예약을 하고 2차까지 접종을 마치시는 겁니다. 백신 2차 접종 후에 14일 이후에 태국 입국이 가능하세요. 무비자 입국 기준으로 2, 3주 후로 입국 날짜를 잡으시면 여유 있게 입국 허가서를 받고 출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항공권 검색 후 출발 날짜를 정하시는 건데요. 9월 출발 싱가포르 경유 푸켓 도착으로 볼때 월요일 빼고 매일매일 출발하더라고요. 지금 최저가 이코노미 기준으로 38만 원 정도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니까 티켓 금액도 전보다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날짜 정하고 항공권까지 구입을 하셨다면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시는데요. 만약에 5박만 푸켓에 체류하시더라도 무비자가 45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도 45일로 가입을 하셔야 되세요. 보험까지 준비하셨다면 여권, 영문 백신 증명서, 영문 보험 증서로 1차 COE 접수가 가능합니다. 호텔 예약은 미리 하셔도 되고 COE 1차 통과 후 예약하셔도 되세요. 샤바 아이디가 들어있는 호텔 확정서, 코로나 결제 영수증, 항공권 2차 COE 서류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질문은 푸켓 호텔 예약은 어떻게 해요? 푸켓에 처음이시면 지리도 잘 모르고 어디가 좋은지 모르니까 이런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푸켓 샌드박스로 입국하실 경우 SHA 플러스 호텔 어디든 예약이 가능합니다. 14박 체류 기준으로 처음에 가시는 호텔은 무조건 7박 예약을 하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서 14박 모두 한 호텔에 예약하셔도 되고 아니면 7박 7박 두 곳으로 나누셔도 되고 7박, 3박, 4박 이렇게 세 곳으로 가셔도 되세요. 만약에 여행 기간이 7박 이하이신 경우 무조건 한 호텔에 체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호텔이 너무 많은데 어느 호텔을 예약해야 할까요? 저는 여행에서 호텔이 가장 중요해서 호텔 예약을 제일 신경 많이 쓸것 같은데요. 일단 호텔 예약을 할때 먼저 나의 취향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휴양 위주의 취향이시면 비치 쪽으로 마이카오, 방타오, 까딱, 까롬비치 쪽에 좋은 리조트들이 많아요. 빠통비치 쪽은 예전에 비치가 안 보일 정도로 사람이 많이 붐비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비치도 즐길 수 있고 가성비 리조트 호텔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한국 분들은 빠통 쪽으로 제일 많이 가고 계세요. 로컬 맛집, 카페, 시내를 좀더 둘러보고 싶으시다면 푸켓 타운 쪽 호텔을 추천할게요. 푸켓 샌드박스 호텔 가격은 저렴한 곳이 1박에 2인 700바트에 조식까지 포함된 호텔들도 많고요. 사성급도 1박 1000바트대가 많아서 7박에 8000바트에서 10,000바트 정도, 14박에 15,000바트에서 18,000바트 정도면 예약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많은 호텔 몇곳 안내해 드릴게요. 호텔 클러버 빠토 푸켓 7박 기준으로 조식 포함 2인 8,000바트, 그랜드 머큐어 푸켓 빠토 7박 조식 포함 12,000바트, 푸켓 타운 쪽에서는 시베드 그랜드 호텔 푸켓 7박 조식 포함 8,700바트 정도, 블루몽키 허브앤호텔 푸켓 7박 조식 포함 7,800바트 정도, 이 정도로 금액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예약 시에 공항 픽업 서비스가 포함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일단 패키지에 공항 픽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호텔에 별도로 문의하셔서 공항 픽업도 예약하셔야 되세요. 공항 픽업 서비스는 세단 기준으로 800바트에서 1,500바트 정도 합니다. 예약은 호텔로 직접 하시거나 아고다, 부킹닷컴, 트립닷컴을 통해서 하셔도 되시는데 아고다에서 예약을 하신 경우는
바우처를 호텔로 보내서 샤바 아이디가 들어있는 확정서를 별도로 요청해 주셔야 되세요. 샤바 아이디가 들어있는 확정서를 받으신 다음에 코로나 검사 결제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하는 법을 위에 참고해 주세요. 1차 COE 통과 후 샤바 아이디가 있는 호텔 확정서, 코로나 검사 결제 영수증, 항공권 2차로 업로드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2차 서류 업로드하고 요즘에는 3영업일 정도면 입국 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영어가 어렵고 시간이 없으신 경우 저희가 보험, 푸켓 호텔 예약, 코로나 검사 결제 영수증, 입국 허가서까지 대행이 가능하니까 언제나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아래 댓글이나 카카오톡에서 그린망고 홀리데이 검색하시고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